하고 나서 그렇게 막 1위 후보 이렇게 되게 힘든데 언니는 되게 막 다 상위권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하시자마자. 근데 그게 신기하게 원래는 굉장히 이제 홍영주 씨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뭉치였다, 뭐 닭발이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 아니 지영이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떡하지? 웨이브 하나도 안 되고 그렇고 막 이렇게 약간 닭발이잖아 걔. 아 그래요? 아 이제 닭발. 완전 닭발이잖아. 그러면 하루에 춤 연습을 얼마나 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제가 내가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예 춤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명준이가 약간 이렇게 뻗는 안무를 알려줬는데 지금은 하겠어. 근데 뭐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준이가 그때 이제 특단의 조치를 뭘 했냐면 걸어 다닐 때 무조건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녔어. 그래서 어떻게 다녔냐면 진짜 진짜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녀. 아 거짓말. 진짜 이거는 정말. 그래서 닭발이 언제쯤 교정됐어요? 닭발 교정. 근데 네. 그 닭발이 있잖아요. 그 영준이가 처음에 그 닭발 갖고 되게 구박을 많이 했는데 제 손 모양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아, 어머! 제 손 모양이 원래 약간 지금 이거 쫙 피신 거예요? 쫙 핀 거! 일자! 홍구 닭발이야! 이게 약간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이거를 자꾸 손을 이렇게 쫙 예쁘게 손을 피려는데 아무리 펴도 이렇게 어머 진짜 이렇게 나는 못 고쳐. 이 사랑하네라는 곡 제가 아까 얼핏 말했지만 녹음실 갔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저는 울었었는데 이게 힘들었었죠, 백지영 씨.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 이 노래를 한 달 녹음했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지. 이게 이 노래가 누가? 박근태 씨가 쓴 곡인데 오빠가. 첫 녹음은 며칠 만에 끝났어요. 근데 이 오빠가 낮에 녹음해서 그런지 밤에 들어봤더니 별로래. 밤에 녹음을 한 번 더 하지? 그래서 밤에 녹음을 했어요. 그걸 또 며칠 보냈지. 근데 또 지난번에 낮에 녹음한 게 맞는 것 같대. 그걸 또 수정을 하지. 그걸 또 수정을 하고. 그러다가 볼륨을 아주 작게 해놓고 들어봤더니 요런 데가 안 좋으니까 여길 또 수정해야 돼. 볼륨을 아주 크게 키워봤더니 여기가 너무 튀는데 여길 또 수정해. 야, 그렇게 시간을 녹음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한 달을 녹음을 한 거예요, 이거를. 저도 근태 오빠랑 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호흡 하나도 굉장히 안 놓치잖아요. 안 놓치고 맞아요.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완벽주의자예요. 근데 저도 그때 좀 한성질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근태 오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약간 비꼰 거예요. 오빠랑 녹음하려면 체력이 좋아야겠어요. 내가 그랬어. 근태 오빠가 딱 하는 말이 아니 노래를 잘하면 돼. 야 팽팽하다. 기가. 근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작곡가랑 작업을 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재산이 된 거 같아요. 힘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 나를 좀 발전시키는 게 맞아요, 맞아요. 발전시키는 도움되는 사람들. 근데 그때 어쨌든 사랑하네로 정말 다시 백지영이라는 사람이 우뚝 진짜 가요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됐었잖아요. 그때 가사가 근데 뭐 좀 너무 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라 그랬더라? 그 무슨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 저출산 조장하는 노래라고. 어디 부분이? 아 사랑을 안 사랑 안 하니까 애를 낳는 게 자꾸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저출산 조장곡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총 맞은 것처럼 그러면 저게 어떻게 군사 우리나라 청기 소지 안 되는데 그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해프닝이지 뭐. 이 노래가 사실 앞에 간주가 없잖아요. 원곡을 들으면 전주. 그러면 음을 어떻게 잡고 시작하시나요? 아 우리 라이브 할 때. 그 라이브 할 때는 그 만약에 밴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이어에 이제 그 코드를 미리 듣고 잡고 클릭 듣고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MR로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총 맞은 것 정도를 이제 깔고 그 뒤부터 이어. 백지영 씨도 립싱크를 발라드 하시는구나. 거긴 어쩔 수 없어. 그만 립싱크를. 신기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뭔가 맞아. 고음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서 너무 신기해. 계속 쭉쭉 올라가면서도 뭔가 드라이한 것 같으면서 촉촉하고 진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자체적으로 진짜, 바이브레이션이 염소 바이브레이션이 내장돼 있어가지고 염소? 이렇게, 네, 목소리 자체 염소 바이브레이션 옛날에 임병수 씨 자체적으로.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방시혁 씨한테 직접 의뢰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킷맨뱅. 그렇죠. 그때 이제
방시혁 씨하고 그 전에 이제 작업을 몇 개를 같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사랑 안 해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발라드를 하나 써달라 그랬는데 그때 오빠가 완전 전주가 없는 발라드가 그 당시에는 진짜 없었어요. 드물지. 거의 없었어. 전주 날렸지. 거기다가 가사 시작이 총으로 시작하지. 그치. 이러니까 멜로디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시혁이 오빠가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전주 없애는 것도 양보 못하고 총 맞은 것처럼도 양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다른 걸 좀 이렇게 순화시켜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 이번에 한번 믿어봐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 근데 사실 작곡가들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책임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 또 이렇게 그럼 한번 가볼까? 뭐 했는데 잘 됐다. 야, 근데 방시혁 씨 대단한 확신이 있으셨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가수한테도. 것 같아요. 다시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 들 것 같아요, 다시. 다시 작업하고 싶죠. 그치. 근데 얼마 전에 오빠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요. 근데 지금 곡을 좀 쓰고 싶은가 봐. 그리고 이제 음악가가. 그 아이들이 군대 가 있으니까. 이제 군대 가 있으니까 뭔가 적적하고 그러니까 야, 지금 좀 작업 한번 싹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럴 수도 있고 오셨나보다. 제가 봤을 때 오빠 안에 그 곡자의 피가 있어. 되게 그럼. 뜨거운 피가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작업해볼래? 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또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개 캔디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거요? 이제 네 개 캔디 곡을 받고 태견이랑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곧 나와. 나와.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컴백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우리 안무 짜신 분이 지영아 너 일로 와봐봐 그런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큰일 났어 그래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우리 안무랑 똑같은 안무가 나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사실은 이거잖아 라랄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있잖아 이게 훨씬 더 많았었어 거의 약간 메인 같았구나 메인이었어 근데 얘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몰라 앞에를 완전 다 드러내고 우리는 뒤에 그냥 살짝만 하고 안무가 겹쳤구나 안무가 겹쳤어 그럴 수가 있네요 그때 언니 룰라가 그때 고인인가? 그때 시기가 사실 같아요 진짜? 시기가 이렇게 구나 태견이가 엄청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연습하러 오고 막 거기서 연습해? 기호육반에서 그니까 언니 이게 안 보고 그래요? 오늘의 모든 건 다 그렇구나 기억에. 근데 그때 보면 원래 이제 발라드 가수를 했었잖아요, 계속. 근데 갑자기 네 개의 캔디를 하면서 댄스곡을 다시 또 전향을 한 건데 그때 뭐 의도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댄스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내친 김에 시혁이 오빠한테 이제 또 댄스까지 써달라고 했고 이것도 방시혁 씨 곡이죠? 네 개의 캔디도 방시혁 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노래를 딱 들어봤는데 뭔가 그러니까 아예 이쪽 노래는 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이 네 개 캔디 때문에. 듣자마자 꽂혔구나. 진짜. 진짜 듣자마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시혁이 오빠한테 난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이제 굳히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남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목소리를 가이드를 했는데 그 가이드가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가이드에 있는 목소리하고 톤이 비슷한 가수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게 태견이가 가장 비슷했었어요. 그랬구나. 활동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유독. 저요? 네, 그렇지. 그럴 수밖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생각보다 태견이가 저를 많이 어려워했어요. 많이 어려워했어요. 생각 안 해도 어려워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어려워해가지고. 그러면 요즘에 나온 혹시나 이게 눈여겨보는 후배 남자 그래, 캔디맨으로 그때만 해도 태균이하고 저하고 띠동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갭이 이제 더 커진 거잖아요.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야 그 아들뻘이 현역 아들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러면 다나카 씨로 멈출 거예요? 저 다나카에서 너무 만족합니다. 나는 내 그 네 개 캔디 무대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즐겁게 너무 유쾌하고 아까 체리나 씨가 너무 달콤해서 하면서 남자 입장에서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둘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약간 심쿵하는 포인트가 거기서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심쿵이 안 해. 그럼 너무 웃겨 그냥. 근데 진짜 백지영 씨는 히트곡이 진짜 많아요. 저는 이제 백지영 씨 예전에 놀던 언니 인터뷰할 때 이제 백지영 씨 이제 언급이 나오니까 사실 너무 부럽고 진짜 질투 난다. 촉이 있는 사람들 곡을 듣자마자 아 이거 뜬다 이런 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메가히트곡
감이 와요, 이게? 나는 그 귀가 완전 썩었어요. 아예 없어. 나한테 존재하지 않아. 지금까지 메가히트 한 곡, 대쉬, 총 맞은 것처럼 잊지 마라. 이렇게 세 곡을 한다고 칩시다. 이 세 곡은 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와. 진짜, 심지어. 아, 진짜? 그런 곡들이 지금 메가히트가 된 거니까 제 귀는 절대 쓸데없는 귀고, 다른 분들은 제가 계속 승승장구했다고 생각하지만 몇 번의 커다란 고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람이 아무리 평온한 성격이라도 디프레스 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오래 한 게 그 비법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곡을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안 된 곡들 되게 많아요. 낸지도 모르고 지나간 곡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그럴 때 타격감이 저한테 별로 없어요. 근데 금전적인 타격도 별로 없어요? 금전적인 타격 많았죠. 아, 그래요? 근데 또 그 좀 이렇게 평온함 유지할 수 있는 게 원래 돈이 많죠? 저는 돈을 모을 줄을 몰라가지고 사실은 다 술로 먹고 변기로 내려갔어. 내 돈은 다 아예 말은 이렇게 하는데 주위 사람들 많이 도와줘요. 변기로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여있는 돈이 많아서 이게 뜨끈뜨끈한 게 아니라 그 막 악착같이 견디면서 해왔던 노래들이 나를 평생 살게 해줄 거기 때문에 맞아. 네,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백지영 씨가 지금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가끔 힘들 때 전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럼요. 하잖아요. 그럼요. 보고 오셔가지고 네네네. 어머머머 나 있잖아 전보고 왔는데 나는 곡이 발에 붙었대. 발에? 언니가 나한테 그랬어. 그래? 발에 붙어가지고 나는 그냥 계속 내가 하는 만큼 건데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한 만큼 가지만 언니는 약간 좀 이렇게 백지영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많이 베풀어서 그런지 이렇게 운이 좀 잘 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OST 불렀을 때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OST를 고르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실 OST 여왕 하면 뭐 백지영 씨랑 그렇지. 몇 명 없는데 사실 거의 끝판왕 제일 그렇지. 위에 있다고 저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막 OST를 막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리스 부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와, 그렇구나. 일단은 제가 신호흡을 읽으면서 그 스토리에 너무 빠진 거예요. 재밌어서. 네, 너무 재밌어서 빠졌고 그리고 내가 부를 테마의 배우가 김태희야.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감정이입이 어떤 곡보다 더 잘 되면서 배우. 그러면 사실 보면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이제 뭐 대본도 보지만 여배우 이렇게 그런 상황도 보면서 픽을 한다는 것 같은데 요즘 혹시 눈여겨보는 배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딱 떠오르는 배우는 딱 한 명. 누구? 김태리 씨. 너무 매력있지. 너무 매력있죠.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한번 OST를 했어요, 제가. 근데 정말 그분이 멜로를 한번 하신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김태리 씨. 네네네. 그러면은 뭐 이 배우는 라이징 스타인데 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는 배우인데 혹시 이지혜 씨라고 이지혜 씨라고 생각 없어요? 저는 네. 그 이지혜 씨 사람이 다 잘할 필요 없잖아요. 네. 저는 이지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잘하고 계시고 굳이 그렇게 그 망고생 될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망고생할까봐. 망고생. 진짜 쏟아지게 들어왔죠, 언니. 그렇지. 맞아요. 백지영이 하면 다 된다 이랬으니까. 그때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맞아, 내가 막 드라마를 잘 고른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하는 많이 했어. 네. 저는 그중에 시크릿 가든 OST 그 여자 백지영 씨가 했잖아요. 시크릿 가든 최고지. 진짜 좋죠. 시크릿 가든도 신호를 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판타지가 없었어요. 그치. 드라마 장르가 난해하게 느껴졌으니까. 그랬는데 신호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하지원 씨하고 제가 그 전에 황진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OST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분위기를 아니까 다시 한번 꼭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그 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좀 세서 아 이건 좀 그렇다라고 해서 수정을 했던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원래는 그 여자가 바보 같은 사랑, 뭐 거지 같은 사랑, 지랄 같은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아 그럼 원래 거지 같은 사랑이 바뀐 버전이고 바뀐 전 버전. 버전이 네. 지랄이에요? 원래 지랄 같은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어도 괜찮겠다. 지영 언니가 하기에도 발음이 또 워낙에 딕션이 언니가 세니까 언니가 지랄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은 원래는 이 지랄 같은 사랑이잖아요. 언니가 부르는 버전의 이 지랄 같은 사랑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거지 같은 사랑 이 지랄 같은 사랑 언니 어디서 너무 좋은데? 안 이상해! 지랄 같은 사랑 언니 어디서 와, 너무 좋은데? 안 이상해! 너무 좋은데? 오히려 임팩트가 있어요. 그치 그치. 아, 지금 하고 보니까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더 강하지? 마음에 드네. 그때는 이제 드라마에 삽입될 거고 하니까 이제 지랄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랄을 했는데